강스타 엔터테인먼트에 들어왔으니까 나도 이제 스타 되겠지? 안 돼! 스타 안 돼! 우와! 최고의 제작자, 장스타? 반갑다, 장스타야. 장사 형님, 저 스타 되고 싶어요. 너 스타 되고 싶어? 네. 너 스타 되면 말이야, 프로야구에서 연예인 시구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스타 됐다 치고 시구 한번 해봐. 자. 네! 아웃! 아웃이야! 너 스타성이 이렇게 없는데 시구 할 수 있겠니? 뱀뱀 뱀! 뚱뚱 뚱! 아, 니들이 연예인 시구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줄 거야? 스윽! 뭐하는 짓거리예요? 뭐 없어! 그냥 공은 아무 데나 던지고 퍼포먼스하고 손 흔들어주면 끝이야!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한다. 노래 한번 불러봐. 네! 바이브의 수리야 부르겠습니다. 난 늘... 안 돼! 늘 안 돼! 맨날... 안 돼! 맨날 안 돼! 발성이 이렇게 없는데 너 스타 될 수 있겠니? 아, 그럼 발성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장스타 엔터테인먼트에서 최고의 음역대를 자랑하는 발성 트레이너 짜파! 로티! 이 밤 지나면 이젠 안녕. 아! 우와, 네 발성 때문에 날아갈 것 같아. 어딜 날아가요? 너 같은 애송이들은 절대 들을 수 없는 이게 바로 23억 자구야. 자, 첫 번째 발성 수업 시작한다. 이번 발성은 학생들 두뇌에 좀 빨라지게 만들어주는 발성이야. 짜파로티. 라라솔 시솔라. 라라솔 시솔라. 이건 뭐예요? 학주가 너 오래. 어. 나 뭐 잘못했지? 이러면서 두뇌도 엄청 빨라져. 아니 뭐 발성 가르쳐 준다면서 진짜. 헐키.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 헐키. 안 돼. 스타 안 돼. 너 스타가 이렇게 교양이 없어서 되겠니? 우리 장스타 엔터테인먼트에서 최고의 교양 트레이너 짠티. 반갑습니다. 교양 트레이너 짠티라고 해요. 스타가 되려면 항상 교양 있게 행동하셔야 돼요. 굉장히 교양 있으세요? 이 리액션도 보세요. 좋아요. 수업 시작할게요. 어떤 가수가 되고 싶나요? 아, 저는 장범준처럼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어요. 싱어송라이터 교양 없어. 아니, 싱어송라이터 아니에요? 싱어송라이터. 아, 싱어송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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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진짜 좋으세요. 그래요. 싱어송라이터이 되면 뭘 하고 싶나요? 아, 저는 장범준이랑 같이 무대에 서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예요. 우스! 버킷리스트 교양 없어! 아니, 버킷리스트 아니에요? 버킷리스트. 오! 버킷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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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혹시 선생님은 작곡 같은 거 하세요? 작곡 어렵지 않아요. 작곡은 그저 퓨전. 퓨전. 우와, 퓨전 한다고요? 표절, 표절! 얘 다 뺏기잖아! 그래도 얘 대표곡 있어. 한번 들려줘. I'm your man, I'm your man, 그대여.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under my skin. 오! 오, 티 안 나, 티 안 나! 아이, 사장님! 이게 뭐예요, 진짜! 이게 뭐야, 넌 이제 스타! 온다요. 어? 온다요. 어? 간잠이 밀려온다요. 들어라, 들어라. 뭐야? 몰라. 왜 저러는 거야, 야. 진짜. 반가워요. It's me, sunshine. 자, 그럼 쌤과 함께 즐겁게 음악 수업 시작해 볼까요? It's 히히 낙낙. 뭐야? 저래 진짜.
from is 자신의 마음을 담은 곡을 앤다 자유롭게 연주해 보세요. 그러지 뭐야. 야, 선생님 시킨 거 하지 마. 안 해야지. 아, 선생님이나 하세요. 아, 선생님이나 하세요. 학생들 말 대답하지 마세요. 주렁주렁. 뭐야, 선생님 못하니까 그러죠? 아,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학생들 일대. 아, 뭐야.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목 소녀들을 처음 본 순간 쌤 심장이 멎는 소리. 뭐야. It's a bee. 심장 폭행 야 정신 안 차려. 거기 승모근 발달한 학생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꽃샘의 달콤한 말에 눈물이 주르륵. 감동이야. 어, it's moon cool. 베이스 말린다요. 아. 학생들 다시 샤이. 자 그럼 수업 이어가 볼게요. 아 수업하기 싫은데. 아, 야 소영아 우리 이 얼음으로 선생님한테 장난치자. 선생님 몸속에 넣는 거야. 아 선생님 수업하느라 피곤하시죠. 여기 앉으시면 저희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고마워요. 오돌 오돌. 학생들 다 젖었잖아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수지 학생! 열 다 올렸다. 나는요 꽃샘의 전용 핫팩. 어, it's me, cool. 심쿵. 아이 수지자! 야 제대로 넘어간다요. 학생들 다시 샤. 자 수업 이어가 볼게요. 아 수업하기 싫다고요. 아 싫다고요. 학생들 수업에 집중하세요. 진짜. 수지 학생 대체 수업에 집중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샤 샤 바로 꽃샘 때문에 꽃샘이 자꾸 눈에 아른거려요. 어, it's really cool. 차에는 비호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들이 탑승해 있습니다. 생존자분들은 맨 앞칸으로 이동하셔야 안전합니다. 비호감 바이러스? 아! 이번 주말에 돌잔치 있으니까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근데 셋째인 거 아시죠? 오, 비호! 저 좀비들한테 물리면 우리도 비호감이 될 거예요. 빨리 앞칸으로 가야 돼요. 어떡해. 저희가 갈 수 있을까요? 어? 이 사람 뉴스에서 봤어요. 똥군기 잡는 최대 선배예요. 어. 좋아요. 이 사람 믿고 갑시다. 하나, 둘, 셋! 여기다 집파! 오, 목소리가 왜 저래? 내 밑으로 대가리 박아! 아우, 예! 살았다! 뭐지?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 저 목소리. 저런 비호감이 되면 살 수 있나 봐요. 아, 비호감. 비호감. 그럼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비호감 자신 있어요? 네, 저는 유럽 여행 가서 루브르 박물관 벽에 최재원 왔다감이라고 적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 죄송합니다. 소라야, 오빠 믿지? 어. 너 꼭 내가 지킨다. 가자. 민수야, 감염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오빠 아직 감염 안 됐어요. 오빠 제발 정신 차려봐. 우리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잖아. 나 너랑 결혼 안 할 건데? 우리 엄마가 전 봤는데. 너보고 남자 잡아먹을 상이래.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넌 그냥 평생 혼자 살아. 어떡하냐, 남자 없인 하루도 못 사는 애가. 야, 이 나쁜... 어쩔 수 없어요. 당신도 비호감이 돼서 빨리 앞칸으로 가야 돼요. 전 못해요. 정신 차려요. 당신 때문에 당신 남자수가 좀비가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빠 얼굴에 개기름을 넣어. 약해요! 좀 더 세게! 오빠 지난번에 나 퇴근 시간에 몰래 찾아와서 자기야 누구게 했잖아. 나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 셋 중에 누구 이름 말해야 될지. 그래도 오빠 이름 한 번에 말했다. 두 명은 아직 회사 안에 있었거든. 아, 다행이다.
그럼 아빠가 좀비도 처치할 테니까 무기 될 만한 거 줘. 다시. 다시. 야, 여기 나를 잡고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너 애가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냐? 너 밖에 나가서도 이러냐? 너 밖에 나가서도 이러면 사람들이 가정교육 잘못 시켰다고 내 욕할 거 아니야.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욕먹어야 돼? 됐어, 됐어, 가자. 거기는 플래시로 좀비들 시야를 가려야 돼. 아빠 이거 안 나와. 건전지를 갈아 끼워. 아빠 이거 안 열려. 아니 잠깐. 열리네. 그냥 열리네. 너 이것도 못하냐? 너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하긴 네 잘하는 거 하나 있지. 내 뚜껑이 열리게 하는 거. 됐어. 집에 나가서. 어쩔 수 없어. 그럼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밤이 되면 추워지니까 체온 유지할 만한 거 찾아보자. 침낭이다! 어? 패딩! 아빠 나 추워! 안 죽어, 안 죽어. 아, 나 추위 많이 탄단 말이야. 추위 많이 탄다고? 그런 놈이 눈썹 매장 가면 추운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놀아? 야, 그 자세로 공부를 해! 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회장님? 그래, 그래. 이 자리까지 오는데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그래, 그래, 고생 회장님, 그랬어. 계십니까? 아, 무슨 소리야? 아이고, 송이사! 아, 그래, 앞으로 잘 부탁해, 송이사. 예. 그나저나, 어쩐 일이야? 아, 축하드리러 왔죠.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 그래.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근영님께서 이 회사 저한테 넘기셨어요. 이젠 박 회장이 아니라 송 회장입니다. 뭐? 이럴 줄 알고 여기 내 사진을 미리 걸어놨죠. 이제 이 회사 내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 너 혼자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얘들아, 처리해. 예. 시작하리. 축하드립니다, 새 회장님. 이럴 줄 알고 내가 자리를 하나씩 내주기로 했지. 제가 2인자입니다. 제가 3인자입니다. 강날 배신해? 배신이라뇨. 큰형님께서 저한테 주신 임명장도 있습니다. 어? 큰형님께서 여기 도장도 찍으셨어요. 이럴 줄 알고 그 도장을 내 입술 도장으로 바꿔놨지. 입술 도장을! 멍청한 놈, 이봐. 이 자리 절대 줄 수 없어. 이건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야, 예. 몽둥이 준비해. 예. 이럴 줄 알고 그걸 순대로 바꿔놨지. 몽둥이 하나 더 있어. 그건 김밥으로 바꿔놨지. 아니, 김밥이었어. 그거 나 드셔. 난 네 말 못 믿겠어. 내가 직접 큰형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 아, 전화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무슨 소리야. 이럴 줄 알고 네 핸드폰을 최신형 핸드폰으로 바꿔놨지. 아! 뭐? 자, 이제 연락할 방법이 없구만. 아, 여기 사무실 전화로 하면 돼. 이럴 줄 알고 키패드를 다 1로 바꿔놨지. 전화해봐. 전화해봐. 형님,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어? 조직에서 형님 버렸습니다. 너 나를 버려? 안 되겠구만. 날 버린 큰형님부터 없애버리겠어. 큰형님한테 무슨 수로 가려고? 내 차 타고 가면 돼. 그 차 불법 주차로 견인됐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럴 줄 알고 네 차 주차구역 표시를 뜯어왔지. 저는 되고 없어. 이럴 줄 알고 내가 네 차 키를 훔쳐놨지. 네 차 타고 가면 돼. 이럴 줄 알고 내 차 타이어를 빼놨지. 아이고, 이거 빼놨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든 나갈 거야. 여기서 못 나가. 내가 여기 다 막아놨거든. 이럴 줄 알고 내가 조력자를 숨겨놨지. 조력자? 자, 이럴 줄 알고 내가 여기 숨어 있었지. 그래. 형님, 제 손 잡으시죠. 그래, 자, 자, 안 돼, 안 돼. 당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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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병원이나 가봐. 장실장, 장실.
자, 이제 빠져나갈 방법이 없구만. 뭐? 방법이 없어? 이 방 안에 비상 탈출 구멍을 만들어놨어. 이 방으로 나가면 돼. 이럴 줄 알고 그 방을 단톡방으로 바꿔놨지. 아, 거기서 톡이나 하세요. 초대됐어요. 이게 진리. 이럴 줄 알고 내가 옆에 비상문을 하나 더 만들어놨지. 비상문? 일로 나가면 돼. 이거 왜 안 열려 이거? 응. 이럴 줄 알고 내가 여기 잠금 장치를 걸어놨지. 이 정도에 그냥 열면 되지 뭐. 이럴 줄 알고 내가 엄청 복잡하게 해놨지. 아, 열어봐요. 아, 열어보라니까. 자, 이제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시구만. 응? 이럴 줄 알고 내가 헬기를 대기시켜놨지. 이제 줄 내려오면 그거 타고 탈출하면 돼. 자, 여기 어서 내려. 이럴 줄 알고 내가 줄 대신 철퇴를 달아놨지. 철퇴? 이럴 줄 알고 몰랐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이름도 뭐 잘 모르겠고 막 그냥 뭐 그냥 그런 개그맨. 잠시만요. 어, 엄마. 아이고 슈퍼스타 우리 희철이 최고다. 히트다 히트. 엄마 눈엔 제가 슈퍼스타로 보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마스크와 비니 모자를 쓴 사람, 이 사람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은행 직원의 눈에는요? 다음 손님! 감동 줄 알았네. 고등학생의 눈에는요? 오! 연예인인가? 여자들은요? 성형했네. 군인은요? 가려도 군인인 거 티 난다 임마. 마지막으로 저 사람 눈에는요? 쟤도 대머리인가? 다음으로 지나가는 외제차를 봤을 때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입니다. 먼저 남자끼리 봤을 때는요? 이야, 저 차 진짜 죽인다잉. 야, 저 차가 8기통 자동호기 5000cc에 새 차가 2억이거든. 2억? 아, 아는 형이 샀대. 남자가 여자랑 있을 때는요? 와, 저 차 진짜 멋있다. 저게 뭐 지 돈으로 산 거야? 다 부모 돈으로 산 거 아니야. 저 남자가 혼자 있을 때는요? 부럽다. 아버지! 부부가 봤을 때는요? 꿈도 꾸지 마라. 꿈도 못 꾸냐. 이뿐만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못생긴 남자와 자기야, 저렇게 예쁜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 이 모습도 다른 관점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여자가 봤을 땐요? 뭐지? 남자가 돈이 많은가? 남자가 봤을 땐요? 뭐지? 남자가 돈이 많은가? 아저씨는요? 뭐지? 힘이 좋은가? 저 남자의 전 여친이 봤을 때는요? 뭐야, 나랑 헤어지고 만난다는 게 고작 저런 애야? 헐, 좋다. 10월의 마지막 일요일, 내 옆에 있어줄 나인님은 어디에? 빙고! 큐티가 아저씨, 혼자이신가 봐요. 나도 혼자인데. 아하, 이 큰 두루마리 휴지를 어떻게 처리하지? 빵을 드시고 계셨네요. 이 빵 좀 먹어도 될까요? 아, 이건 빵이 아니에요. 휴대폰 케이스예요. 여보세요? 그럼 그 휴대폰 좀 줘보시겠어요? 제가 전화번호 찍어드릴게요. 어쩌죠? 고장났어요. 그럼 소리 적어드릴게요.
아하, 내가 이병헌이었으면 손을 빼서 버렸을 텐데. Job is good. 큐티가 씨, 나 화장실 가려 그러는데 밖에서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귀신 나올까봐 무서워서 그래요. 아하,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이런 놈 안 잡아가고. 아, 그럼 여기다 하세요. 자, 안 볼게요. 어머, 창피하다. 어머, 취한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 저 아저씨 집에 가서 좀, 아저씨! 저기요, 여기 큰 가래떡 좀 치워주세요. 부르셨습니까, 손님? 아니, 세상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왜 여기 쓰러져 있지? 일어나셔요. 신부 입장해야 돼요. 딴, 딴, 따, 딴. 저리 안 꺼져! 당신, 정말 센치하군요. 괜찮았어요. 매력 있어요. 당신 뭐죠? 여기 직원인가요? 알바예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외제차를 여러 대를 모시죠. 그럼 아버지가 부자? 아, 발레 파킹 하셔요. 어제는 외제차를 문콕해서 집에 콕 박혀 콕콕 울고 계시죠. 꺼져! 난 당신같이 순한 남자 딱 7색이에요. 나 낮저밤이야, 이 개집아이야. 이게 죽을라고... 어, 죄송하여요. 제가 너무 밤에만 남성미를 과시했나 보아요. 저 결심했어요. 오늘부터 수영을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한테 빠질 것 같아서. 네가 귀뜸해 주었지. 아하, 이 호빵맨을 어디서부터 뜯어먹지. 부셔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오랜만에 섹스폰을 불었더니 술이 한잔 땡기는구만. 저기요, 여기서 최고 비싼 술로 주세요. 아우, 럭셔리 가이. 섹스폰 부시나봐요. 나도 섹스폰 즐겨보는데. 코뿔소 아니에요? 와, 딱 보니까 순놈이네. 당신 얼굴이 환하네요. 당신 얼굴이 흉하네요. 난 당신이 필요해요. 난 당신이 피곤해요. 내 몸은 당신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 몸은 살로 가득 찼어요. 난 당신을 알고 싶어요. 난 당신을 밟고 싶어요. 그만, 그만, 그만! 드디어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전 평소 모델처럼 멋진 남자를 좋아하죠. 아무래도 우리 큐티 가이가 모델처럼 멋있는 것 같은데. 큐티 가이! 네, 고객님! 어머, 어머! 하늘에서 죽입니다, 고객님! 어머, 나레이터 모델이 왔어? 이 남자 뭐야? 예, 어머니. 예. 아, 오늘 선 본 거예요? 그거 저 잘 안 됐어요. 예. 아,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 나이 마흔 넘어서 모태 솔로가 뭐냐. 아. 아, 진짜 미치겠다, 정말. 아, 운전면허 또 떨어졌어. 진짜 벌써 여덟 번째인데 진짜 바보 아니야? 아, 저기요. 여기 시원한 음료수 하나 주세요. 예, 손님. 갑니다. 아이고, 이게 왜 또 떨어졌어? 저기요, 지금 네. 제 얘기하신 거죠? 뭐가요? 운전면허 또 떨어졌다고 놀리셨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보세요. 이거 봤어요. 필기는 네, 붙었는데 실기는 떨어졌어요. 네. 아, 정지선, 그 선만 잘 봤어도. 선만 잘 봤어도? 아가씨, 지금 제 얘기하신 거죠? 네? 그럼 제가 선 잘 못 봐서 좀 잠깐 못 갔다 오면 놀리셨잖아요. 아, 열받아. 아, 화장실 어디에요? 예, 안에 없습니다. 안에 없습니다? 예? 그래요, 저 안에 없어요. 왜 결혼 못한 모총각이니까? 아,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왜 그러세요? 아, 나 오늘 진짜. 아이고, 어서오세요. 어? 아유, 뭐, 누구 팬이신가 봐요? 방탄소년단이요. 방탄소년단이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에? 저는 방탄소년단 팬하면 안 돼요? 아니, 저는 뭐 녹색지대 팬이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압니다, 방탄소년단. 요즘 애들이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 애들이 좋아하는데 왜 어른이 좋아하고 있냐? 이거 그런 뜻 아니잖아요. 아, 왜 그러세요, 손님 혼자? 혼자? 예? 그래요? 저 혼자예요.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았다고요? 아, 저기요. 여기 음료수 안 나와요? 아,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어, 이거 못 따겠네? 못 따겠네? 예? 운전면허 못 따겠네? 아, 왜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그런 말 아니고, 아, 진짜 나 오늘 피곤해 죽겠네. 피곤해 죽어? 예? 지금 저 놀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저 다크서클 심하다고 놀린 거잖아요. 아니,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죠. 됐고. 예. 에스프레소 한 잔 주세요. 에스프레소, 예. 제가 진하게 내려드리겠습니다. 뭘 더 진하게 내려요? 지금도 진하게 내려와 있어요. 뭐 한 무릎까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진짜 앉으세요. 아, 진짜 왜 그래. 뭐 애도 아니고, 정말. 애도 아닌데. 아니. 이런 거 만들고 있으니까 한심하다. 아니요. 그럴 뜻 아니잖아요. 쟤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해? 못해? 그래요. 저 못해 솔로예요. 저도 여자 만나고 싶다고요. 아이고, 너 그러지 마시고 주위를 잘 살펴보시면은. 주위를 잘 살펴봤는데 선 밟아서 떨어졌다고요. 예. 아, 진짜 내 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눈은 어떻게 안 됐어요? 눈 밑에만 이렇게 됐어요. 진짜 왜들 그러세요? 다 큰 사람들이. 다 그 있는 사람? 아, 큰, 큰. 그래요? 큰 다크서클 있어요. 아니, 아이고 손님. 아우, 나 오늘 진짜 왜들 그러는 거야, 이거. 아이씨. 안녕하세요. 예, 저기요. 여기서 나이트클럽 홍보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저 웨이터 아니에요. 그 복장이 왜 이래요? 당구 선수예요. 아, 근데 이거 명찰이 박찬호라고 돼 있는데. 제 이름이 박찬호예요. 아, 뭐 잘못됐습니까? 아, 이거 박찬호 씨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주문할게요. 예. 이건 뭐예요? 아, 이게 저희 가게 스테이크인데요. 이걸 또 맛있게 먹는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팁을 왜 줘요? 내가 웨이터가 아닌데. 아, 그 팁이 아니. 내 커피 한 잔 주세요. 예,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하, 진짜 내가 뭐 하는 거냐? 이 나이 먹고. 아이고. 이 나이 먹고. 아니. 이런 거 안 어울린다. 뭐 당장 벗어라. 네, 벗을게요. 아이, 왜 그래요? 아이,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네. 짝이 없네? 그래요? 저 평생 짝 없었어요. 아, 저 됐고. 예. 술이랑 안주 좀 갖다 줘요. 알겠습니다. 예. 3번 테이블에 술하고 안주 하나.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웨이터가 아닌데. 아니. 나 당구 선수라고요. 아, 몇 번을 얘기해. 웃지 마! 웃지 마? 또 떨어지라고요? 아, 운전면허 언제 따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들이야? 뭐 하는 것들이냐뇨? 몰라요? 월드스타 방탄소년단 내 피땀 눈물 마지막 춤마 내 모습을 이수지. 알겠어. 자, 결론은? 결혼은? 아니, 결론은 결혼을 못한다. 나도 결혼하고 싶다고요. 아, 누가 이 사람한테 여자 좀 소개시켜줘요. 여자를 소개시켜줘? 내가 부킹을 왜 해줘요? 내가 웨이터가 아닌데. 진짜 왜 이러세요? 웨이터세요? 웨이터? 웨이터가 아니라 당구 선수라고요. 어우, 정말 이 사람 너무하네. 중인. 그게 머리색이 갈색인 것 같기도 하고 앞머리가 있었나? 눈썹이 진한 것 같기도 하고. 아! 목걸이! 더 이상 모르겠어. 좀 아웃! 오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그게 머리색이 갈색인 것 같기도 하고. 염색 안 했거든? 어? 아니야. 어. 앞머리가 있었나? 원래 있었잖아. 눈썹이 진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고. 아, 목걸이. 아니라니까. 더 이상은 모르겠어. 나 내일한테 했잖아. 어? 헤어져. 야. 제가 지금 여기 터널에 갇혔거든요. 이쪽으로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야?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집에다 전화해보자. 여보세요? 누나! 나 이제 못 볼 수도 있어. 영장 나왔냐? 그래, 군대 가서 정신 좀 차려라. 아니, 그게 아니라 누나 지금 뭐 하는데? 아니, 다롱이 씻기고 있어, 왜? 누나, 지금 터널이 무너져서 여기 난리도 아니야. 물도 막 떨어지고. 아이고, 시원하대. 아이고, 시원해. 그렇게 시원하진 않아. 누나, 나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어. 안 돼, 기다려. 누나? 안 돼. 그래, 끊자, 잘 살아. 어, 저,
현우야! 현우야! 어, 왜? 올 때 스타킹 좀 사와. 커피색 2호로. 그런 거 좀 시키지 마. 밟아버려. 아, 이거 119 오기 전에 터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어, 시설과 여기다 전화하면 되겠다. 튼튼하게 지켰습니다. 시설과 정승빈입니다. 예, 여기 지금 터널이 무너졌거든요. 터널이 무너졌다고요? 예. 거기 상황이 어떤가요? 아, 지금도 천장에서 막 흙들이 떨어져요. 아, 흙이요? 예. 흙은 공원 녹지과 담당입니다. 예? 연결해드릴게요. 아니요, 연결하지 마세요. 저기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공원 녹지과 이창호입니다. 예, 제가 지금 터널에 갇혔는데 흙이 떨어진다고 해서 전화를 이쪽으로 넘겨주셨어요. 아, 지금 흙이 떨어지신다고요? 예. 2차 붕괴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 터널 안에 있는 그 비상 통로가 보이시나요? 여기 안 보이는데요? 아, 그러지 말고 좀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없다니까 왜 자꾸 도를 해? 도를 해요? 예? 도를 해는 시설과 담당입니다. 넘겨드릴게요. 아니, 저기, 아니요. 네, 시설과입니다. 왜 자꾸 도를 해? 라고 했다가 전화를 넘겨주셨어요. 아, 도를 해요? 예. 움직 도를 해인가요? 고정 도를 해인가요? 아, 뭐라는 거야? 뭐래요? 네? 올해는 공원 녹지과 담당입니다. 당신들 진짜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요? 네? 아, 가지라면 나뭇가지를 말씀하시는구나. 아니요. 공원 녹지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기요. 네, 공원 녹지과 이창호입니다. 당신들 진짜 가지가지 한다. 라고 했다가 전화를 이쪽으로 넘겨주셨어요. 어떤 나뭇가지를 말씀하시나요? 됐고요. 아까 그 사람 도로 바꿔줘요. 아, 도로 바꾸는 거요? 아니요. 도로를 바꾸는 건 도로교통과 담당입니다. 아니, 그냥 바꿔달라니까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아, 말 많은 곳을 찾으시는구나. 네? 한국 마사회로 연결해드릴게요. 끊어요! 아니, 무슨 일을 이딴 식으로 처리해. 나 진짜 어떡하냐, 미치겠네. 이건 또 뭐야? 홍윤호 씨,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예, 들려요. 119 맞죠? 투나잇 뉴스 앵커 이상훈입니다. 잠시 후에 생방송으로 현장 연결할 텐데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홍윤호 씨, 직업이 뭡니까? 저 대학교 떨어져서 재수하고 있어요. 약해요. 임팩트가 없어요. 홍윤호 씨, 잘 들으세요. 예. 재수하는 거 말고 자수하는 걸로 가실게요. 제가 자수를 한다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학교도 대학교가 아니라 교도소로 하실게요. 아니,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뭐 학교 다닐 때 친구 도시락 반찬 뺏어먹고 그런 적 없어요? 그건 있죠. 절도죄로 하실게요. 저기요. 저기요. 자, 터널에 갇히기 전에 뭐 했습니까? 저 친구랑 당구 쳤어요. 친구랑 당구 친 거 약해요. 친구. 그냥 친구로 하실게요. 제가 친구 때렸다고요? 네, 폭행죄 추가합니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자, 그리고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 있을까요? 제 여자친구요. 좋아요. 여자친구랑 연락됐습니까? 지금 여자친구 출장 가서 연락이 안 돼요. 약해요. 임팩트가 없어요. 홍영호 씨 잘 들으세요. 예. 여자친구 출장 간 거 말고 여자친구 출산 간 걸로 하실게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제 애를 가졌다고요? 아까 저기 현호 씨 때린 친구 있죠? 예. 그 친구 애를 가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친구를 때렸다? 호흡이 척척 맞네요. 뭐가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생방송 들어갑니다. 뭐가 맞아요? 대한민국 완전히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의 아이를 가져 그 친구를 폭행하고 자수하러 가는 길에 터널에 갇힌 예비 재소자 4885와 전화 연결에 성공을 했습니다. 4885 말씀하십시오. 아니, 왜 날 범죄자로 만들어, 열받게. 자신을 범죄자로 만든 친구 때문에 열받아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 자식아. 아니랍니다, 그 자식은 내 자식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자수하러 가는 홍윤호 씨에게 덜을 던지기보다는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뮤지션들은 당분간 흔들린 우정, 잘못된 만남과 같은 노래는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끊어요! 아, 나 언제 나가!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민경이 빨리 와야 밥 먹는데. 아우, 배고파. 이렇게 하나. 민상아. 민경아. 민경아, 왜 울어? 아, 무슨 일이야? 영화 봤는데 너무 슬퍼. 주인공이 죽었어. 아이고, 난 또 뭐라고. 우리 민경이 감성 풍부한 거 봐. 아이고, 그래서 내 휴지가 어디 갔더라? 됐어. 아, 휴지 있었구나. 어묵이야. 그게 왜 거기 들어가 있어? 기분 좋아졌어. 그래, 대단하다. 어묵 먹으니까 비빔밥 먹고 싶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결론이네. 빨리 먹자고. 그래, 빨리 먹자. 맛있다. 네, 아유, 어서 오세요. 오. 네. 뭐 어떤 걸로 드릴까요? 비빔밥은 네. 이것저것 막 비벼야 맛있는데. 아, 잘하시네. 예. 어떤 비빔밥 드릴까요? 이것저것 다요. 예? 아, 이 비빔밥 종류 이거 다 달라고요? 아니요. 예? 저것도 다. 아니, 안 주니까 이렇게 다 비벼달라고요? 네. 제가 무슨 보장 못하겠어요. 진짜 맛있겠다. 아,
아, 그게 맛있다. 아저씨, 저는 네. 비빔밥 네. 이거 주세요. 아, 이거요? 아니, 아니, 그 옆에 거. 아, 이거요? 아니, 옆에. 어디요? 쭉, 스톱! 그거. 여기 그림밥. 아, 이만한 양품 비빔밥이요? 네, 이거 그림. 이 그림만한 거? 네, 이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드세요. 네. 아, 많이 시켜줬으니까, 네. 제가 서비스로 콜라! 네. 드겠습니다. 저기요? 네. 이거 뭐라고요? 아, 서비스로 이렇게 나. 농담입니다. 네. 자, 요걸로 드릴게요. 아, 그렇지! 맛있겠다. 콜라다. 맛있겠다. 아, 차 아저씨. 네. 저희 양품 비빔밥 빨리 주세요. 이만한 양품 비빔밥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밥도 가득 채워주세요. 아, 밥도 가득 채우세요? 네, 여기다가. 예. 저 쌀 구하러 이천에 좀 다녀올게요. 빨리 다녀오세요. 아싸 신난다. 맛있겠다. 아, 근데 나 요즘에 내가 좋아하던 드라마 끝나가지고 너무너무 심심해. 아이고. 아, 거기서 박보검이 진짜 멋있었는데. 민경아, 너 나야 박보검이야. 아, 당연히 너지. 내가 박보검 이겼다. 뭐야, 그럼 너는? 아이고. 나야. 당연히. 치킨이야? 미안해. 인정. 뭐 인정이야? 나도 치킨은 못 이기지. 아, 그래. 음식 나왔습니다. 양품 비빔밥 나왔습니다. 와! 와! 와, 신난다. 와. 와, 조심하세요. 우와. 대박이다. 우와, 아저씨. 아, 이 큰 양푼이 어디서 구했어요? 저 엄마가 김장하던 거 뺏어왔습니다. 진짜? 예, 자. 자, 이걸로 자, 저거. 예. 아저씨, 이걸로 이거를 해요? 아. 아, 농담입니다. 예. 자, 이 노로 저어 드세요. 신났다. 노로 저어야지. 아저씨. 예. 아니, 근데 무슨 비빔밥에 달걀 프라이가 없어요? 오, 아, 진짜? 아, 제가 깜빡했네요. 아,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저기요? 예? 이거 한다고요? 네, 달걀 후라... 농담입니다. 네. 요걸로 해드릴게요. 와! 타주알이다! 네, 타주알로 해드리겠습니다. 와, 신났다. 아저씨, 네네. 저도 타주알로 해주세요. 아, 네. 타주알 하나 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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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서울대공원 가서 타조 좀 만나고 올게요. 얘기 잘 해보세요, 아저씨. 야, 신난다. 그럼 본격적으로 비벼볼까? 3, 2, 1, 비벼! 빨리 비벼. 저 잠깐만. 지금 먹지 말고 있어, 먹지 말고 있어, 먹지 마. 아, 한 입만. 아. 여보세요? 엄마! 에, 저 집 근처 비빔밥집. 지금 여기로 오신다고요? 아니 그 갑자기 엄마 갑자기 일로 오신대. 어, 어떡해. 어, 어머니 나 싫어하시잖아. 아니야, 그럴 리가 무슨. 아유, 민상아. 엄마. 아유, 우리 엄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님이야? 민상아, 너 아직도 요딴을 만나고 다니냐? 아니 엄마. 아, 요딴을 하니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어, 엄마 뭐 하는 거야?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이게 그래도... 어? 엄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얘가 콜라 다 먹잖아! 어? 아이씨, 안 돼! 어머니, 덮으라주세요! 안 돼! 어머니! 줌 인! 자네, 내 딸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게. 어디서 골라도 이런 걸 골라가지고. 김민희, 잔말 말고 이번에 아빠 말 들어. 어? 줌 아웃. 아빠 나 이쁘지? 어머, 이거 딱 손님 옷이다. 내 딸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왜요 아버님, 요새 트렌드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게. 어디서 골라도 이런 걸 골라가지고? 아빠, 나 이걸로 살래. 김민희, 잔말 말고 이번에 아빠 말 들어, 어? 이거 입어. 아, 이거 어떻게 입어? 저 아빠인데도 보기가 싫어! 소영이가 이번에 수능 보잖아. 대박 나라고 다 같이 기도하려고 왔지. 아우, 어머님 아버님,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가죠. 예예,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내가 너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연기처럼 똑두꼬비 같은 애가 나오지 않았냐? 응? 어머님, 기도가 너무 과하셨어요. 언니는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얼굴에서 그나마 이 정도로 나온 거 아니야? 엄마, 엄마에 비해 나는 참 잘 나온 편이야.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아이고 108배나 들이나가냐.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빠 다리도 아프면서 무슨 108배야. 아빠는 하지마. 아이 그럼 누가 해. 아버지 들릴 말씀 있는데요. 108만 9,500원 주세요. 어? 왜 갑자기 돈을 달래? 제가 아버지 흙기사 해드릴게요. 절 한 번에 만 원씩. 아버지니까 이 가격에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9,500원은 뭐야? 요가 매트 사서 깔아야죠. 돈 주세요 아버지. 아유 휘순아 휘순아 그 돈 애미가 주마. 엄마가 돈이 어딨다고 그래. 고물 주우면 된다. 나중에 나 죽걸랑 비석에다가 고물 줍다 고인 됐다 이렇게만 적어다오. 어? 아이 여보 아유. 딸도 주는데 무슨 고물을 주소. 여보 네가 고물인데 그렇게 찌그러졌어. 아 근데 오빤 왜 안 와? 아이 먼저 와 있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 간 거야? 어디 갔어? 응? 나무아미타불 관세무살. 에! 어머나 대성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대성이라뇨? 이 안에선 대성 스님으로 불러주십시오. 아, 네가 무슨 스님이야? 대성 스님이라고요. 아, 몇 번을 말씀드려요. 또 화를 참지 못하였습니다. 관세음보살. 아이고야.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같이 살자. 정말 같이 살길 원하십니까? 그럼. 진정 원하십니까? 그래. 그럼 머리 대십시오. 뭐하는 거야? 같이 살자면서요. 제가 빡빡 밀어드릴게요. 원래 중은 제 머리 못 깎는다고요. 아 어리석은 중생. 아이고 저런 놈이다 있어. 아이고 참. 근데 오빠 산속에서 너무 쓸쓸해 보인다. 나도 오빠 따라서 머리 빡빡 밀고 여자 스님 바구니 될까봐. 아 고모 왜 이렇게 무식해. 바구니가 아니라 비구니겠지. 이래가지고 대학 가겠어? 으그 에라이 이걸 확 진짜. 에라이? LA갈비 먹고 싶다. 아빠 나 LA갈비. 아버지 들으셨죠? LA가서 LA갈비 먹게 애누리 없이 500만원 하고 2달러 주세요. 네? 2달러는 또 뭐야? 팁 줘야죠. 팁 안 주면 고기 안 잘라준다고요. 돈 주세요. 눈만 껌뻑껌뻑하지 마시고요. 오빠는 그러는 거 아니야. 소영이 대학 들어가기 전에 대학 병원에 들어가실 수도 있는 분한테 이렇게 돈을 달라고 못 주자는 거야. 휘순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휘순아 그 돈 애미가 주마. 엄마가 돈이 어딨다 그래. 니네 아빠 옆구리 콕콕 찌르면 돈 생긴다. 네. 어, 어떡해. 응? 김준호 야,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응? 돈 내놔. 박지선 짜라이. 아유 지금 집을 이렇게 장난칠 때가 아니야. 소영이 그 수능 때문에 기도하자니까 지금 못 들어가는 거야. 이럴 거면 난 내려갈 거야. 아유 아버지 왜 그래. 나 오늘 템플 스테이하고 갈게요. 저랑 같이 스테이 하실래요? 1박 2일 오빠 한번 믿어봐. 또 수많은 참가자들이 도전하셨는데요. 첫 번째 참가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에서 온 죽여준 몸무게 킬로그램입니다. 얍얍얍얍. 예, 얍얍 이런 걸 왜 하는 거예요? 아 힙합에서 그래요. 예,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얍얍얍. 하지 말라고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손이나 발에 생기는 굳은 살로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이것은 뭘까요? 정답은 이거지요. 뿌리치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거? 예. 문학의 성추문. 무슨 소리예요?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여 예술 배우러 갔더니 돌아오는 건 추행. 너희들 때문에 다른 예술인들 불행. 이건 누가 봐도 만행. 그만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저승사자랑 동행.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 힙합에서 그래요. 예. 아, 근데 제가 이름을 말하고 싶은데 이거 방송이라서 할 순 없고. 아, 그래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뭐라고요? 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사망에 의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이건데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끝에 새로 끝납니다. 오케이. 새로 끝나는 거. 예. 얍. 여자에게 내 인기는 하락세. 식당에서 내 인기는 상승세. 한 그릇 더 주세요. 이게 허세. 도대체 모르겠네. 비선 실세.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 힙합에서 그래요. 예, 그래서요? 아, 근데 진짜로 저는 아 진짜 몰라서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럼 이런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 이거 유민상 씨 PC에서 봤어요. 내 PC 그런 게 왜 있어요? 아, 그것뿐만 아니라 얌얌얌얌얌얌얌얌. 자, 다음 책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선 씨. 안녕하세요, 유민상 씨. 네. 유민상 씨 요즘에 스케줄 바빠서 피곤한 것 같아갖고 뭐. 내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봤어. 아, 뭘 또 선물까지 준비하셨어요? 네, 목베개를 준비했어요. 예, 목베개. 딱 맞네. 장난하는 거야? 이거 목베개 병기 가보지 이거. 치워 이거. 쿠션도 있는데. 너나 배워, 너나 배. 오 예. 장난치지 마세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스피드 퀴즈입니다. 제가 부르는 노래의 제목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 정답 성형수술. 얘 붓기 빠져야겠지. 아니 아니야. 다 다. 아빠 힘내세요. 정답 매 맞는 남편. 아빠 파이팅. 아니야 아니야. 자 다음.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정답 코트를 가르는 거? 응. 바바리맨? 응, 아니야 아니야. 들어 이거 구멍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 이걸 앞두고 자고 있어요.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참가자는 저희 퀴즈에 나오기 위해서 모든 오답들을 외우고 나오신 정윤호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어려운 오답 문제 100% 다 외웠기 때문에 오늘 상금 제가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요. 기업 등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고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블랙 컨슈머. 아, 대단합니다. 반드시 준수하게 바라겠습니다. 단계별로 출발합니다. 1단계 문제입니다. 속담 문제입니다. 바늘 네모가 소 네모 된다. 네모가 뭘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기 안 나와 있었는데. 아니야, 너무 쉬운 문제니까 안 나와 있죠. 봐봐요, 그거 있잖아. 그래, 주부들이 이 사람 들어오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비밀번호도 자주 바꾸고 막 그러는 거잖아. 누구 못 들어가 하려 그래. 시어머니?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됐어요, 두 번째 문제 생각 맞추세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침마다 문 앞에 배달되는 거죠. 기사가 실려 있는 종이를 뭐라고 할까요? 아, 그것도 안 나와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야, 너무 쉬우니까 그게 안 나와 있지. 봐봐요. 그래, 아침마다 아빠가 이걸 보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아유, 어떡하냐 하잖아. 이거 뭐 보고 그러는 거야? 응. 엄마 쌩얼? 아니야, 엄마 쌩얼 아니고 그 있잖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잖아.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요즘 핫한 거 이거 다 알려주잖아. 뭐야? 찌라시. 아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보지 마요. 탈락입니다.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내가 맞춘다. 1등은 나의 거. 정해철, 아자아자아자. 아자, 아자. 제가 다 맞추겠습니다. 좋습니다, 정해철 씨. 끝까지 듣고 답하시면 됩니다. 갑니다. 오늘은 구강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치아와 애완견. 아니요. 사람 치아와 김국진. 아니요, 그거 말고. 강수지 남친. 아니요. 됐다고. 다른 문제 할게. 다른 문제. 약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독성이 심한 마약. 김밥. 아니요. 끝까지 들어봐요. 최대 생산지는 광장시장. 정혜철 씨, 제가 김밥 킬러. 야, 나 많이 안 먹어. 내가 다음 주까지 5kg 못 빼면 너한테 100만 원 준다. 득템. 득템? 무슨 소리야. 나보고 딱 보기 좋은 몸매라 그랬어, 후배가. 김민경? 야, 나랑 김민경 자꾸 엮지 마라. 걔랑 나랑은 동병상련. 자, 야, 그만해. 나 지금 바빠. 스케줄 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맛집 투어? 아유, 그래, 맛집 갈 거다. 마지막 참여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병원 다니고 있는 이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병원 씨. 우리 병원 씨는 만약에 우승한다면 상금 어디다 쓰고 싶으신가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해야지. 아이고, 바뀌었네요. 아, 나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왔어. 요즘 철이라 그런지 게살이 꽉 차있더라고. 영계떡대. 네. 영덕대게? 아, 그리고 그 집이 반찬이 엄청 맛있어. 그게 맛있더라고. 기둣깍. 깍두기? 기둣깍. 깍두기.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지금 나랑 장난 하냐? 장난 나랑 지금 하냐고. 풀어야지. 어깨 풀어야지. 문제 푸세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미국의 복싱 선수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이 선수의 이름 뭘까요? 힌트 드릴게요. 무하마드 알레. 아, 내가 존경하는 분이어서 알지. 네. 정답! 네. 하마 무드 알리. 하마가 무슨 무드를 알아요? 선수 조합을 다시 섞어봐요. 하모 니 알드마. 하모 니 모르드마. 지금 틀렸더만 뭐야.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지금 나랑 장난 나랑 지금 하냐고. 풀어야지. 궁금증 풀어야지. 이 사람들이 이 장갑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벗어볼게. 자, 이걸 이렇게 벗기면 또 장갑 있지. 장난 나랑 지금 하냐. 하지마. 장난하지 마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차범근이 뛰었던 독일 축구리그의 이름은 뭘까요? 힌트 드릴게요. 분데스리가. 아, 내가 이거 주는 것을 알지. 아, 정답! 리 가분수대? 뭘 나보고 얘기해. 나 가분수 아니야. 머리 안 크다고. 다시 해봐요. 스분 대가리. 뭐라고? 스분 대가리. 틀리다고. 아니, 틀렸어. 아, 내가 웃으면 딱 노래 한 곡 뽑으려고 그랬는데. 무슨 노래래요? 구미가 부른 걸음이 그린 달빛. 거미가 부른 구름이 그린 달빛. 장난 나랑 지금 하면은 어깨 응? 풀어볼게요. 아, 지금까지 퀴즈쇼 1대1의 상민유 유민상이라고. 아이고. 좀 인. 왜 이제야 오셨어요? 기다렸잖아요.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많이 좋아해요. 어, 정말요? 감동이에요. 좀 아웃. 족발 받아왔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주문이 많이 밀려가지고. 기다렸잖아요. 근데 어제도 시키시더니 오늘 또 시켰네요.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아니, 족발 엄청 좋아하시나 봐. 많이 좋아해요. 제가 서비스로 소주 한 병 넣습니다. 정말요? 네. 감동이에요. 족발에 소주를. 어, 카메라 불 들어왔다.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배우 이상훈. 송영길. 송하호입니다. 충무로의 마지막 희망배우 3명이 왜 갑자기 개인 방송을 시작했냐고요? 요새는 쿡방이든 먹방이든 소통하는 컨텐츠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소통하는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소통영화 시작하겠습니다. 소통영화? 완전 기대 만빵. 최고의 래퍼를 찾아라. 쇼미더 머니.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힙합 심사위원들이 저런다고? 최고의 래퍼를 찾아라! 쇼미더머니! 다음 시험 가자! 들어오세요! 부부부부! 신사동 노랭이님이 달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50개 세유!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이상훈 씨는 이 오디션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뭐죠? 아, 저는요. 어렸을 적부터 다른 사람 손에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디션만 하면 감성팔이야. 지겨워. 부모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네. 집이 너무 넓어서요. 안방까지 걸어서 7시간이나 걸리는데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나. 다른 사람 손에 자랐다면서요? 다른 사람? 타인이요. 내 집사, 유모, 하녀가 키워줬어요. 오디션 샤인님이 달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100개? 세유! 그럼 바로 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더 비트! 너와 나의 연결, 코리, 이건 우리 안에 소리. Turn up! 활활 타는 박자 속에 객기와 패기란 석유는 많다. 너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너네 화상, 너네 머니 자랑들은 내 귀에 방상. 몇몇의 안경이 돼 줄게 짧아 누가.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너와 나의 연결, 코리. 나이가 판소리 들을 정도는 아닌데. 이건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내 나이가 어때서 님이 달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천재 세요. 상훈아,
아니, 아버지! 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아니, 아버지, 여기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내 자식 새끼 응원하러 왔지. 상훈이 화이팅! 스토리가 너무 노멀한데? 아버지, 여기는 저기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나도 오디션 보러 왔다. 왜? 나도 좀 놀 줄 아는 힙합 날라리야. 어? 오케이, 소리 질러. 힙합의 힙자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글 사람은 옹알이도 빗대 맞춰 해딱은 힙합 게임 숨어있는 거물이다. 너는 애비 듣고 빨아먹는 거물이다. Say ho ho ho,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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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소리 질러. 갑자기 날라리? 나이 먹고 뭐 하는 거임? 퇴장하셨습니다. 퇴장하셨습니다. 퇴장. 퇴장하셨습니다. 야, 너 때문에 다 나갔잖아. 난 댓글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 이렇게 나이값 못하고 노는 날라리가 세상에 어딨어? 박수홍님이 달풍선 만 개를 선물했습니다. 만 개? 세니어! 이게 밤늦게 한강 오니까 되게 좋다. 그러게. 어. 아, 근데 사람 너무 많다. 나 급하게 나오느라고 쌩얼인데. 오빠, 나 화장해야겠지? 정신 바짝 차리자! 누구지? 목소리는 소란데 소라가 아니다. 어,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일주일 내내 들도 볶여. 어떡하지? 그래. 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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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좋아해, 사랑해, 넌 이대로도 완벽해! 아, 뭐야, 그럼 오빠도 영원히 내 남자친구 해! 그럼! 오빠, 근데 나 걸으니까 다리 아프다. 다리 아파? 업어줘. 그래, 소라야, 업혀. 정신 바짝 차리자! 설악산 흔들바위에 깔린 것 같다. 어떡하지? 그래, 온 힘을 다해 한 번에 들어올리자. 설아야, 업혀. 응? 내려줘. 왜? 역도해? 어? 올림픽 나가? 아니. 아주 동남아에 나 무겁다고 소문을 내. 그래, 나 살 뺄게. 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이건 아니야. 그지? 그래, 절대 티내지 말자. 소라야, 업혀. 오빠, 안 힘들어? 그 하나도 안 온 거? 너무 가면 너무. 그래, 나 몇 킬로게? 45킬로. 내려줘. 왜? 45kg인 여자가 어딨어? 내 키에 45kg면 그냥 뼈야. 그럼 50kg 넘어? 여자들 다 넘거든? 어. 그러는 너는 키 180 넘어? 어, 김장군. 어, 김승희. 야, 동네 친구끼리 연락 좀 해라. 야, 반갑다. 야, 오빠, 누구야? 정신 바짝 차리자. 숨을 쉴 수가 없다. 어떡하지? 그래, 소라가 오해하지 않게 그냥 친구인 걸 보여주자. 아, 소라야, 여기는 내가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살아온 여자 사람 친구 승혜. 그리고 여긴 내 여자친구 소라. 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어, 여자친구. 하지 마. 아유, 뭘 하지 마, 이 자식아. 아유, 하지 말라고. 아유, 데이트 잘해라. 어, 가. 오빠, 어. 내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아, 어렸을 때부터 친구랑 워낙 편한 사이라. 아, 편한 사이. 그럼 난 불편한 사이야? 어? 어? 그동안 나 불편해서 어떻게 만났대? 어, 그냥 편한 쟤랑 사겨! 이건 아니야. 어떡하지? 그래, 터치 없이 설명만 하자. 어, 소라, 여기. 소라, 여기는 내 옛날 사람 친구 승혜고 여기는 내 여자친구 소라. 어. 인사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맞다. 야,
우리 엄마가 너 요즘 왜 우리 집 안 오니? 어, 그래? 어, 너 우리 엄마가 해준 오징어 덮밥 완전 좋아하잖아. 아, 생각난다. 진짜 맛있었는데 막 나 공깃밥 세 공기씩 먹었잖아. 그러니까. 야, 어머니한테 나 곧 간다고 말씀드려. 어, 알았어. 어, 어 데이트 잘해. 나 간다. 어, 가. 지금 가. 어? 사위야? 아니. 장모님한테 가서 씨앗탕 얻어 먹어. 아, 진짜 그런 사람. 아, 내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구나. 미안해. 빠져줄게. 이것도 아니야. 어떡하지? 그래. 승희한테 눈치를 주자. 어, 소라야. 여긴 내 친구고. 응. 승희야. 응? 내 얘기 똑똑히 들어. 응? 여기는 나랑 곧 결혼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지금 내 하나밖에 없는 여자친구 소라야. 아, 네. 어, 안녕하세요. 어, 김장군. 이쁘지? 야, 너 마른 여자 싫어하잖아. 아니야. 소라 50kg 넘어. 나 얘 없지도 못해. 딱 내 스타일이야. 아, 그래? 그럼. 이상형 만나서 부럽네. 뭐 재밌게 놀아라. 응, 자. 미쳤어? 내 몸무게로 왜 다 말을 창피하게 해?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바짝 차렸는데. 여기야. 여기서 무시무시한 악령의 기운이 느껴져. 왠지 기운이 셉니다. 침착해. 저기요, 안주 언제 나와요? 안주요? 안주는 안주지. 뭐야? 아재야, 아재 악령이야. 빨리 나가. 나가. 악령이 모습을 드러냈어. 네 실체를 드러내. 어서. 아, 아재 악령이야. 아, 어? 야, 이 술집에 종류들이 많네. 어? 가만 있어봐. 오, 이거 와인이네. 어, 이 와인을 너한테 주면 유아인? 유아인? 마이 와인 유아인?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어, 이거 데킬라네. 야, 이거 데킬라 많이 먹으면 속이 부대낄라. 아유, 속이 부대낄라. 어, 아유, 이 사케도 있고 뭐 꼬냑도 있고. 야야야야, 그 비싼 거니까 그냥 내려놔. 에이, 사케 내가 사케. 왜 네가 살 거냐? 내가 사케 네가 살 거냐? 그만 좀 해. 나. 아이 좀, 야, 잘 들어. 술 먹고 나서 응. 내는 돈을 뭐라 그런지 알아? 그게 뭔데? 주머니. 주머니. 술 주자 써가지고 주머니. 아. 지금은 안 웃기지? 잘 들어. 나중에 계산할 때 주머니 뒤적뒤적 하다가 빵 터진다. 아, 왜 이렇게 웃어? 아주머니야? 재밌다. 재밌다. 다행이야. 악령이 빠져간 것 같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봐, 괜찮아? 예. 빨리 집에 가. 예. 잠깐, 이쪽은 위험하니까 저쪽으로 돌아가. 예. 뭐 하는 거야? 돌아가라면서요? 돌아갔잖아요. 다시 아재가 들어왔어. 빨리 나가! 야야야야, 이리 와봐. 내 술집에 왔는데 뭐 안주 하나 먹어야지. 어, 좋지. 가만히 있어봐. 어. 내가 짚어줄까? 오, 저. 어, 가만히 있어. 어, 자. 자. 뭐야? 짚어준다 그랬잖아. 맥 짚어줬잖아. 어디, 뭐, 배 짚어줘? 어? 등 짚어줘? 아니, 그, 먹는 짚어. 야, 짚어줘. 야.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나초 줄게, 나초. 아, 그래. 어. 아이. 짜! 뭐야? 뭐, 왜 그래? 나초 준다고 했잖아. 아. 나초 줬잖아. 너 초 줄까? 아우, 진짜. 어. 나초 준 거야? 정신 차려줘. 아유, 진짜. 이봐, 아재. 도대체 이런 이유가 뭐야? 몰라서 물어. 어? 우리 아재들 무시하지 마. 어? 니네들 뭐 요즘에 뭐 어깨 깡패인지 뭔지 이렇게 하려고 어깨 운동 많이 하고 다니지? 우리 아재들도 어깨 깡패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있어. 자, 보여줘 봐.
저게 뭐야, 저게 이 정도는 돼야지. 자, 뽕 들어간 정장이야. 이 정도는 돼야 어깨 깡패지. 이게 아재들의 어깨 깡패다. 어쭈? 야, 조선왕조 진지록에 의하면 진지왕 통치 시절 웃음이 나라를 가볍게 만든다 하여 진지한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나라에 웃음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웃음을 팔아? 내 그놈을 찾아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올라옵니다, 전하. 닥치거라. 분명히 이 안에 주동자가 있을 터인데 누구란 말이오? 전하, 그러면 저작거리에서 이행시로 웃음을 쳤다 하옵니다. 이행시라? 네, 좋다. 이행시를 해보거라. 단, 안 웃기게 진지하게 말이다. 시제는 영화와 관련된 단어로 할 것이다. 아이고. 자, 거기 첫 번째, 너부터 한번 해보거라. 알겠습니다. 저는 위기탈출 넘버원 버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위기탈출 넘버원이라. 먼저 매진으로 해보겠습니다. 영화가 매진되면 못 보죠? 그렇지. 네, 매진으로 해보도록. 알겠다. 하겠습니다. 매! 매! Some noise! 오빠차 뽑았다. 진! 진짜 뽑아서 사망! 어떡해! 대박이야! 야, 내 알기로 그거 진짜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자! 예. 이번엔 가운데 너의 차례다. 그 관객들 웃음을 뽑아야지 핸들이나 뽑고 앉아있고. 저는 뭔가... 예, 오. 저는 역사의 길이 남은 한마디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역사 속 한마디? 예, 영화하면 그럼... 뭐겠습니까? 대부 아니겠습니까? 대부? 예, 대부로 주십시오. 아, 좋다. 대! 대단한 노력 끝에 소화기를 만든 데 성공한 토마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만든 소화기를 선보이며 역사의 길이 남을 한마디를 한다. 부! 부부부부부 부부부부 야, 잠깐? 잠깐. 너 뭐 소화기를 뽑아. 이거 너무 애매하다, 이게. 네, 아니, 이 정도면 뭐 성공한 거 같습니다. 아, 예. 그래. 조금 애매해서 이제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다음 거는 러브 액츄얼리 영화 아시죠? 알지. 러브로 해보죠, 러브. 아, 러브. 알겠다. 러.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리띠. 그 허리띠를 만든 조세피는 자신이 만든 허리띠를 많은 사람들 앞에 꺼내 보이며 역사의 길이 남을 한마디를 한다. 부! 부부부부부 이자가 웃기지 마세요! 개그는 반복이야. 한 대 더 쳐라!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구나. 그 영화 보시면 주연과 조연의 케미가 돋보이는 영화가 참 재밌는 영화죠. 그렇지. 그래서 케미로 해보겠습니다. 케미. 알겠다. 케. 케란을 품고 있는 에디슨을 본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역사의 길이 남을 한마디를 한다. 미. 미친놈. 저 또라이야. 이번엔 마지막 네가 해보거라. 예. 저는 헐리우드에 진출한 저희 사극 영어 자막 버전입니다. 어우, 알겠다. 재밌겠다. 네. 포토월에 있습니다. 포토로 주십시오. 포토. 아, 알겠다. 포. 포도청에서 새로 부임한 김준호다. 이제부터 이 성문을 지나갈 때는 세금을 받을 것이야.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여길 못 지나가. 토. 토게이트. 토게이트. 이걸로는 부족하다. 저는 헐리우드에 진출한 우리 사극 영어 자막 버전으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처음 하는 것이냐? 그럼요. 아, 그럼 지금 처음 하지 뭐. 아, 나도 했나? 깜빡했다. 네. 머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 머리로 한다고? 네. 머리로 아, 머리. 하겠습니다. 알겠다. 뭐? 뭐라고 하는 것이냐? 죽기 전에 어서 얘기해보거라. 적들의 위치를. 어허, 입만 뻥긋뻥긋하지 말고 어서 말을 하란 말이다. 리 립싱크. 마이미오 미스테라 기우소이메 이마미오 미스테라 슈사프라.